김용진 축의 매불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바로 네. 출발합니다. 한낮에 매불 논란. 언제나 논란을 일으켜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김갑수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난주에 그 아버님이라고 했다고 난리 난리 쳐가지고 아버님이 무슨 뜻이냐 아니냐 해서 내가 그랬잖아. 돌아가신 아버지를 일컫는 말. 아니 그게 주요한 용법이더만. 근데 국립국어원에서 아, 이제 선생님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환호대로 나고. 내가 아는 게 맞는데. 맞아? 국립국어원에서 사전적 재정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아, 추가된 내용이에요. 내가 이런 거 잘 안 들리잖아. 형 나 알지. 아니, 아버님은 돌아가신 아버님을 일컬을 때 주로 쓴다고. 워낙 맞으면서 배워갖고. 워낙 내가 두들겨 맞고 욕 먹고 관심 갖고 해서. 내가 어휘런도 논문 쓴 사람. 아니 좋아. 근데 아까 사과해요. 냉면집 네. 때문에요. 네. 어, 내가 그 정말 자주 가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냉면.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 선생님. 그 얘기하면 지금 무정시식 때문에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와 이렇게 또 공격하시네. 아, 정말 정말 최고이지. 아, 알겠습니다. 오늘 가야지. 고맙습니다. 아, 저도 갑자기 또 먹고 싶어지는데요. 자, 허재무군 어서 오십시오. 매불쇼에는 우기와 진이가 있다면 논란에는 수와 무가 있습니다. 갑수와 재무. 재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몰 토크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군요. 네 먼저 가볍게 스몰 토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켜진 K콘텐츠. 왜? 요새 아, 잘 나간다며. 켜졌어요 지금. 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K-POP, K-MOVIE 뭐 할 것 없이 세계적 흥행을 이뤘었죠. 아유 오징어 게임 대박이죠. 요즘에 기생충 대박이죠. 주춤하고 있어요. 주춤이야? 네. K-POP 먼저 살펴보면요. SM이 카카오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죠. 잡음이 있었죠. 그리고 BTS 멤버들의 입대 같은 아,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2, 3년 전에 평균 70%의 성장세를 보였던 음반 수출액이 지난해 4%대 성장. 에이? 뚝 떨어졌어요. 진짜 뚝 떨어졌네. 정말 뚝 떨어졌고 에이? K-콘텐츠를 살펴보면 영화 기생충 너무 좋았잖아요. 아, 좋았잖아. 오스카 4관왕이었어요. 근데 아유. 지금 영화가 고사 직전이라고 합니다. 왜? 진짜 개봉 영화 없더라. 없어? 우리 영화 관객 점유율 살펴보면요. 2004년 집계 시작한 이래 지금 최저치의 관객 점유율. 우리나라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 네. 그러니까 영화관에 사람이 없는데 실제로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100만을 넘긴 영화가 단 한 편이거든요. 100만이? 100만이 단 한 편. 예? 아니 우리 천만 얘기하던 시대 어디 갔어? 아,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어... 교섭. 와... 교섭. 네네네. 170만 조금 넘겼는데 와...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우리 영화. 큰일이네. 네. 한국 영화 매출액을 보면요. 2019년 1분기에 약 3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냐면 2023년 1분기에 798억. 아유 큰일이야. 그러니까 4분의 1 수준으로 완전 떨어졌거든요. 요즘은 좀 돈 그 영화배우들이 다 그 넷플릭스 아,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예. 네, 그쪽이 큰일이야. 돈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새로운 영화가 나오고 발전이 되는데 아, 아예 이제 돈이 말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는 거 정도 그냥 알고 지나가자는 얘기예요. 큰일이야. 근데 K-POP 쪽은 자잘한 얘기를 다 떼고 얘기하면 네. 슈퍼스타 BTS가 빡 빠진 빈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팬 활동 활발하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K-POP을 좋아해요. 그런데 네. 신작세가 확 줄어든 그 사이즈. 아, 그 BTS구나. 매출 규모의 몫에서는 BTS 빠진 몫이 휘청한데 아. 어,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 하나에 중소기업 수십 개 수백 개 합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같은 게 하나 갑자기 싹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와, 그 정도야. 그래서 어, 체육 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예. 이제 꼭 군대 보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할 수 없이 보냈잖아요. 뭐 그 빈자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은 어, 블랙핑크의 인기는 인기지만 그걸 메꾸기에는 이제 이 규모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도 방탄소년단만한 위상을 가진 한국 출신의 아. 그룹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네. 늘 생각을 해요. 질문에도 좀 취소하면 어때? 아, 선생님 약점을 잘 하시네. 야, 치고 들어오시네. 책임지세요. 아, 몇 번 당하시더니. 와, 적재적소 치고 들어오시네.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여론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부에서도 이제 에, 군 면제에 관해서 검토를 결국 못한 건데 네. 그 결과를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뉴진스 있습니다. 뉴진스.
네. 뉴진스도 있고 50-50가 요즘은 이제 새로운 대세죠. 50-50 좋아. 중소기업이 내놓은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다라는 거라고. 그래. 조그만 대형 기획사가 아닌데. 대형 기획사 아니에요. 실력 하나로 그것도 국내에서는 인기가 전혀 없는데 해외에서 떠서 빌보드에 바로 입성. 빌보드 4개월 만에 싱글 차트 차트인까지 한. 와. 그런데 그런 실력파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케이팝은 계속 잘 될 것 같으나 규모는 좀 줄었고 슈퍼스타가 견인하는 거야. 대기업이 견인하는 거라니까. 견인을. 그러니까 그 덩어리 감에서 아쉬움이 많다 하는 BTS. 건데 문제는 이제 영화 쪽이란 말이에요. 영화 어떡합니까. 금요일날 여기 영화 얘기하잖아요. 예. 요즘에 사실 영화가 이야기할 영화가 많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들 OTT 보러 가기 때문에 OTT. 굳이 극장 가냐. 극장값 너무 비싸. 15,000원인데 둘이서 3만 원 내고 팝콘. 콜라 팝콘 먹고 나와서 식사하면 10만 원 깨진다. 그래. 뭐 여러 요인을 들어. 근데 그런 그리고 이제 주요 인력이 영화 쪽에서 다 빠져나와 갖고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제작. 글로 가버리니까 가뜩이나 없는 사람에 맞아. 사람 더 없어지고 케이팝만 해도 해외 인력을 막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데 영화는 그게 안 되잖아. 외국 배우를 한국 영화에 집어넣어서 이 소화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되잖아요. 등등인데 앞으로 그 영화 뭐 제목이 뭐더라? 그 금요일 날 하는 코너 시네마 지옥. 네, 시네마 지옥에서 한번 깊이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깊이 한번 다루겠습니다. 다만 이제 비영화인으로서 우리 모두 영화 애호가잖아요. 한때는 네. 그 얘기를 하자면 지금 같은 여권 탓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무슨 탓이요? 여권이 나빠졌다. 여권이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한류 영화에 다 잠식됐는데 한국은 안 그랬어. 우리가 여권이 좋았냐? 아니었어. 그렇지. 그 밖에 여러 요인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한국 영화 중흥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접속이란 영화가. 아, 접속 대박이었어. 온라인 세상이란 걸 사람들이 알 듯 모를 듯 한데. 아, 대박이야. 그때는 이제 온라인이라는 게 손으로만 화면 없을 때 아니에요. 네. 하이텔 천리안. 그걸로 사람들이 교류를 해서 남녀가 사랑하고 나온 우리 JSA 공동경비구역인데 남북의 병사가 사람 대 사람으로 교류하네. 너무 놀라워. GP 친구 성장기의 그 몸부림이 약간 가라. 조폭적 분위기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 어떤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를 너무나 잘 담아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라마로서도 소설로서도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는 강렬한 체험을 영화관에서 하고 맞아. 영화관 밖을 나올 때 사람들이 얼굴들이 맞아. 이렇게 이상해. 잘하시, 표현 너무 좋다. 나올 때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맞아. 막 다들 이상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나네. 그 한국 영화 중흥기 때 이 청소년기를 보냈거나 적어도 20대인 사람들은 그 체험을 했거든. 맞아요. 영화가 시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 전체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거든.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 영화인들도 나른해진 것 같고 패배감에 쩔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하여튼 앞이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너무 그렇게 또 가지 마시고. 아니 한국 영화에서 지금 규모 축소는 아까 허재문 씨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네. 거의 고사 상태야. 네. 올 상반기 지금까지 나온 한국 영화 7편이거든요. 네. 총 매출이 이 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4분의 1 이하야. 근데 올해 이후에 상영될 예정작을 보면 심각하네. 거의 기대가 안 될 뿐더러 다 만들어 놓고 창고에 처박혀서 지금 개봉도 못 할. 아, 개봉도 못 해요? 네, 아니, 그런 영화가 94편이야. 네. 개봉을 못 하는 게 90편이 넘는 재고 영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있다가 관객들 많아지면 내보내야 되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개봉 비용이 없어서 지금 아예 못 나가고 있는. 그다음에 영화 지능 기금이라고 그래서 있어. 네. 그거 다 말랐어. 다 말랐어요? 네. 그러니까 심각하네. 한국 영화는 어떻게 파고를 극복해야 될지는 모르나 현재 네. 거의 정말 절망적인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다. 근데 그게 시대 변할 수도 있다 이거죠. 시대 변할 수도 있고 그 보면 과거에도 그러니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생각해보면 막 5억, 10억 막 엄청나게 많은 돈 받으면서 이제 출연하시는 그런 배우들이 있고 네. 지금 막 대규모 자본의 그런 영화들이 막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당연히 그런 영화 만들려면 좀 안전빵으로 가야 되니까 아주 새로운 얘기나 실험적인 거 못 만들고 그냥 흥행 공식에 뻔한 그런 영화들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몇 년 하다 보니 사람들도 좀 질리고 거기다 영화비는 엄청나게 올라서 이제는 극장 가서 내가 저 돈 주고 저 영화를
또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망할 때쯤 되면 보통 이제 새롭고 신선한 영화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90한 4, 5년 그때도 아마 뭐 접속 나오고 쉬리 나오고 뭐 이럴 때도 뭐 스크린 코트 때문에 망한다. 아. 뭐 한참 그 위기 때 아마 좀 나왔던 것 같은데. 희망적으로 좀 봐달라. 지금이 오히려 좋은 영화가 막 싹 트고 있지 않나. 선생님. 근데 정영 씨에게 반박은 아니고 이건 보태고 싶어요. 지금 그 스크린 쿼터제 문제로 90년대 초 그 CD 접속 나올 그 시기에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네. 전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그 토론을 엄청나게 했고 만나면 그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랑 그 이준기랑 토론했잖아요. 영화인들 막 시위하고. 아, 그 정도 자신감 없어요. 기억나지요. 100분 토론. 근데 지금 추락 상황에서는 OTT로 드라마들이 좀 되니까 그런 경각심도 없는 채 경각심이 없다. 정말 쓰러져. 아, 중요한 그 포인트네. 위기심 같은 게 오히려 그러네. 그때보다 없군요. 사실 없어요. 그거는 그때는 막 토론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요. 네. 노무현 대통령 기억나지? 이준기한테. 아, 그 우리 영화 그 자신감 없어요? 기억 안 나냐고. 너 또 욕먹게. 아, 왜? 옛날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K-콘텐츠 살려냅니다, 우리가. 살려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에 엠넷에서 보이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 최종에서 새로운 또 프로젝트 보이그룹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하네 아직도. 네, 이름이 제로 베이스 원 9인조입니다. 제로 베이스 원? 제로 베이스 원 재배원이라고 하는데 아 근데 두 분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대 20대 20대 특히나 글로벌에서 엄청나게 지금 화제성이었거든요. 지금 난리입니다. 시청률은 1.2 기록을 했는데 뭐 플랫폼에서 해시태그 보이즈 플래닛 딱 검색을 해보면은 누적 조회수가 50억 뷰. 엄청나요. 50억 뷰? 예. 그리고 이 재배원 친구들을 몇 명이 투표를 했냐? 전 세계 940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940만 명. 아이고 대통령 뽑아? 아니 대통령보다 지금 와. 그래가지고 와. 이번에도 굉장히 스타들이 탄생했냐라고 바라봤는데 여기서 또 조작 의혹이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아, 엠넷은 그걸로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인 거예요. 예. 이 마지막 생방에서 그룹들이 할 수 있는 곡이 이제 나오는데 킬링 파트를 맡을 멤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방송에서 이게 이제 거의 뭐 순위권의 가장 뭐 줄세우기가 되는 거죠. 킬링 파트 이제 선택 받으면 그 사람이 그렇죠. 주인공이지. 에. 그런데 이 제작진이 14일 오전 10시까지 투표 결과로 이 멤버 킬링 파트 멤버를 결정하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기준을 번복합니다. 14일 오전 7시로 바꾸겠다. 갑자기 땡겨? 갑자기 땡겨? 왜? 이 이유가 외부 플랫폼이 먹통이라서 이 불가침한 조치였다. 그러니까 뭐 다른 뷰수가 나오고 이게 플랫폼이 작동을 안 해서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그럼 더 늘려야죠 오히려. 그게? 왜 땡겨? 그래 왜 마음에 드는 결과가 딱 나왔었나? 혹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팬들이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돼. 원래 약속한 대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조심했어야 그렇죠. 돼. 왜냐하면은 그 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엠넷이 엠넷. 우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런 일들이 좀 터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구인조는 되고 나서도 지금 이런 조작 권위가 떨어져요. 권위가 그렇죠. 아 선생님 이거 왜 자꾸 이렇습니까? 일단 순위 조작은 일부의 이제 의혹제기지 확인된 건 없으니까 오늘 제가 굳이 이걸 가져온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는 건데 다른 데 있죠. 내용부터 얘기를 하면 실제 문제 제기되는 거는 그 특히 인터넷에서 뭐 여러 사람이 올리더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보이즈 플래닛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9명은 뽑혔어요? 네, 국내 투표자 50, 해외 투표자 50, 50대 50이에요. 근데 가중 7조서 국내 표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는데 최종 결론에 정강훈 개입 안 했죠? 했어요. 천공도 했어요. 하여튼 그 우주의 기운이 모여갖고 지금 말하는 ZB1 Z 그러니까 Zero Base 1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재배원이라고도 부르고 국제로는 ZB1이라고 하는 게 뽑혔는데 문제는 그 9명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중국인이 2명 있다. 멤버 중에? 네, 그다음 메인 보컬 장하우 그러니까 메인 보컬이 중국인이다. 아, 여기에서 지금 1위가 된 친구가 장하우라고 중국 멤버입니다. 그냥 아주 토종 중국인이에요. 네, 중국인이 와서 여기서 메인은 우리가 가야죠. 반감이 많은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러면 EPL 있죠?
EPL이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 프리미어리그. 예, 거기도 네. 영국 아닙니까? 영국이죠. 영국인만 뛰는 프로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영국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손흥민 뛰는데요. 그러니까 EPL, 잉글랜드 네. 프리미어리그인데 네. 세리아, 네. 이탈리아만 이탈리아. 뛰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라리가. 라리가 왜요? 그러니까 해외 선수들이 뛰는 거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기분 나빠? 네.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용병이. 뽑아먹는 거 많으니까 K-POP에 해외인들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괜찮지. 아니 근데 왜 메인 보컬까지 주냐고. 그걸 투표로 뽑았다니까, 투표로. 아, 중국 인구가 많은데 이거 그러니까, 불공정하지. 외국인들은 이런 우리 내부에 네. 논리적이야. 논리하네요. 네. 아니 선생님 이거는 이미 불공정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 중국 인구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는 아이고, 우리는 척을 쳐야 되는 뭔 거죠. 뭔 척을 왜 집니까? 네. 거기서 좀 이렇게 좀 조율을 했어야죠. 어떻게 조율을? 아, 조작을 하라고? 조작이 아니죠. 우리나라 인구에는 좀 가중치를 주는 거죠. 자, K 컨텐츠의 성장, 모든 영역의 성장은 핵심이 하나예요. 글로벌리제이션이에요. 네. 국제 무대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렇죠. 성취를 거뒀으니까 오늘의 규모를 산업뿐이 아니라 K-컨텐츠 전체가 네. 그리고 그것은 융합산업이라고 그래요. 상호 연관관계를 맺게끔 네. 돼 있어요. 근데 이 글로벌에서 네. 사실은 절반이 중국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 교육 규모를 봅시다. 중화권 전체로 하면 36%고 중국 본토만 하면 24.5%예요. 24.5%만 해도 4분의 1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내 수입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 사실은 이 수입품 규모가 중국에서 많기 때문에 수입품 단가가 높아지면 한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 버는데 갑자기 350만 원, 저 150만 원 버는 삶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역사적 선택을 한 거예요. 대통령을 그렇게 뽑았고 국가 정책이 팬데믹 이후에 이 미국의 예, 중국 제재가 강화되면서 잽싸게 유럽 브라질이 물론 제일 먼저 깃발을 꼽았죠. 룰라가 제일 먼저 시진핑을 만났으니까.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기타 모든 나라들이 중국으로 확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중동도 가더라고. 아, 주로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중동도 중국에 가더라고. 예, 중국이 아무리 현재 옛날하고 다르다 해드려도 매출 규모가 5에서 6%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14억 인구니까 거기서 교육하면 어느 나라든 하여튼 시장으로나 생산지 모든 면에서 이제 압도적인 거예요. 네, 그건 맞죠. 이 한국의 성장도 93년도에 한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중국은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이게 약속의 출발점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다 깨졌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도 교류처도 뭐 대부분의 이제 중국에 관련된 걸 잃을 거예요. 아 그렇게 말을 단언하지 마세요. 단언해도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중 제재에 유럽은 다 등 돌렸는데 한국이 행동 대장이 됐거든. 네. 그래서 교육 규모 즉 경제가 확 이제 3분의 1 정도 혹은 절반 정도 위축되는 것뿐이 아니라. 네. 아마 전쟁 발발 위기 상황 속에 외자가 아마 대폭 빠져나갈 거라고 전망들 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옛날엔 맨날 뉴스가 분쟁 지역 들려면 중동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화약고 얘기가 맨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게 그냥 그 나라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경제 성장기에 청소년을 보냈는데 잘 살아보세가 온 나라에 그냥 뿜뿜 넘치는 거를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이게 시대의 선택이었구나. 그런데 최근 4, 5년 혹은 10년 이내에 중국은 죽어도 싫어 이런 여론이 우리에게 확 퍼져 있잖아요. 맞아요. 아. 이유야 여러 가지 있어. 네. 그쪽도 할 말 있겠지만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등지고 가기로 했어. 그런 대통령을 뽑았고 그런 정책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이제 우리는 가난하게 가는 거예요. 아이 말씀 그렇게 그래서 하지 마세요. 아,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모든 매체에서 이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는데 제가 경험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매불쇼에서 한 몇 달 전에 그 얘기를 던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조금 한 10년 시차가 있지만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노동 투입 인구가 굉장히 줄어든다. 네. 그러니까 나라가 안 돌아간다. 그래서 이민 처방을 확대해서
해외 유입을 많이 가동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댓글을 굉장히 열심히 봤더니 네. 그냥 우리는 작고 가난한 나라인 채로 살고 싶어요. 이런 댓글을 많이 봤어요. 아. 이게 선택인 거예요. 에이,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유입 금지하고 중국과는 철저히 차단된 가운데 러시아하고도 이제 냉전 상태에 돌입하는 가운데 한국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위축된 아마 규모가 한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러지 못하게 우리 선생님 같은 원로분들이 나서셔야지. 아니 그렇게 무슨 아 근데 그건 나라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아 여론이라는 걸 형성해야죠. 우리 국민의 선택. 아니 저도 중국 관련 기사를 보면 서로 막무가내예요. 무조건 싫다.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감정을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안 좋죠. 지금은 대개 60% 50%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중국을 제일 싫어한다는 건데 우리는 80%가 나와요. 와. 한 75% 81%까지 나오거든요. 아니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러면 중국 거를 더 많이 우리가 빨아먹자 이렇게 가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세대가 특히 젊은 층들이 그렇게 가야 돼. 중국하고는 이제 완전 척을 진다기 때문에 척져서는 안 됩니다. 취업 규모가 줄어들고 가난한 미래를 각오하는 그런 결정인 거예요. 아유 안 돼요. 안 되는 건 뭐 아 진짜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선택하고 비꼬지 마세요. 비꼬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고개 돌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보이즈 플래닛이라는 보이그룹에 네. 이 보컬 중에 중국인이 들었다 해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반대 이 큰일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좀 네, 물 좀 드시고 천천히 생각 좀 해보자고요. 중국이 굉장히 억압적인 나라고 네. 90년대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퇴행된 나라거든요. 네, 그건 맞죠. 그만큼 개방적인 물결에 대해서 K-POP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막 자유롭잖아. 그렇습니다. 네? 뭐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K-콘텐츠가 계속 융성하려면 중국인 멤버들이 한국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계약 기간 끝나면 중국 돌아가서 슈퍼스타 해야 되고 인도 돌아가서 이게 이제 선순환 시스템이거든요. 아, 선순환. 이 전에 최욱 씨가 그 말했죠. 방탄소년단이 네. 왜 한국에서 활동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럼 아니 들어보세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영화에서 누가 최고 세계 최고가 되고 싶으면 할리우드를 가는 거예요. 네. 네. 연극에서 뭐 하고 싶으면 영국의 웨스트엔드를 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K-팝 하면 성공하고 싶으면 아, 한국으로 와야지. K-팝 모국인 한국으로 오는데 아, 맞아. 여기에서 계속 활동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트레이닝을 받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를 익히어서 각자의 본국에 가서 K-팝을 전파하는데 그게 먼저 일어났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아니 근데 중국은 시장 규모가 크니까 돈을 더 벌거든. 그동안 우리 여론이 왜 그러냐면 중국인 멤버가 성공을 했는데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약간 우리에게 배신감을 준 발언들을 한 그런 오케이. 네. 케이스도 많고. 나래도 돌아갈 것 같거든. 왜냐면 돈을 10배로 벌 수 있어. 아, 돈 10배로. 스타가 되니까. 왜 한국인 중에 해외 가서 인기 날렸는데 그럼 거기서 되게 정착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잘 살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돌아들어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스타 될 사람은 끊임없이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 모국에 돌아가서 스타로 행세하는데 K-POP 커리어가 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본산지 할리우드 같은 역할을 K-POP이 하려면 개방 또 개방이고 네. 글로벌리제이션이에요. 아, 근데 네. 아까 허잼 얘기 우리 중국 덩어리를 네. 빼기로 했어. 네. 허잼. 허잼 얘기 좀만 이제 이어서 가면 그래서 돌아가는 거 좋아요. 네. 그럼 이제 돌아가서 적어도 우리 뒤통수는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좀 있는 그런 거고 그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물론 정치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렇지만 사실 이 정권 전부터도 중국 되게 싫어했거든요. 싫어했어. 거기에 가만 보면 민간 차원에서도 중국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막 계속 부풀려가면서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중국에 대한 악감정 혹은 뭐 일본에 대한 악감정 이런 걸로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저 전 국민의 좀 혐중 정서를 좀 많이 자극한 게 하여간 거죠. 왜 우리에게 반중 정서가 퍼졌는가를 디테일로 들어가면 얘기가 끝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네. 주로 이제 댓글이나 민간 여론을 통해서 중국인을 규탄하는 소리가 있고 네. 거기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좀 뭐 중국 사랑은 네, 참 끝도 가지, 없어라 막 이런 한 가지 문제는 중국 사람이래. 그 김갑수. 뭐 중국 사람이야. 네. 한 가지 문제는 그쪽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는다는 점이야.
그쪽도 할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층이 일부라도 있으면 일반 사람 맨날 싸우다가 또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분위기는 정부서부터 민간 특히 젊은 층이 철저하게 이제 중국이 싫고 중국과 교류는 끊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나 같은 나이든 사람은 그게 아쉽고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교육 규모의 반 3분의 1 정도를 포기하기로 포기하면 한다. 안 돼. 포기하면 안 그다음에 돼. 이 콘텐츠 빈곤에 시달리는 중국의 그 시장에서 계속 한한령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계속 기회를 엿보면서 큰 거를 먹으려든 모든 준비는 단절해야 된다. 네. 등등해서 좀 어두운 앞날이 예측이 돼요. 한국 전체. 안 돼, 안 돼. 이게 K-콘텐츠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혐중정서 이용해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네, 내가 그러고 있어요? 아니,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안 돼. 이건 안 돼. 매불쇼 와서 내가 엔터 얘기를 한다면 즐거운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아니.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심각해요. 네. 너무나 심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심각해, 형 맞잖아. 그럼요. 네. 아니 왜 그 시장을 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 얘기 하나만 그만하세요. 아니 내가 뇌리에서 안 떠나서 그러는데 미국 유럽의 엔터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거기는 너무나 고도화돼 있고 너무나 많은 스타가 있어. 근데 중국은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중국 TV를 몇 글자 쳐서 한번 보시라고. 아, 수준이 많이 떨어져. 약간 허허벌판 같아서. 아~ 우리 수준이면 해먹을 게 너무나 많은 정도가 아니야. 씨 뿌리면 그냥 다 자라. 근데 맞죠? 아, 그 다 먹어야 돼 중국은 우리가. 씨를 뿌리러 오히려. 이젠 틀렸어요. 우리가 다 먹어야 된다. 오히려 미우면 미울수록 다 먹자고. 됐죠? 근데 틀려버렸다는 거죠? 이젠 틀렸죠. 중국은 뭐 전쟁만 안 하면 다행이죠. 아이, 선생님께서 그래도 여론 형성에 조금 힘을 써주시면 아니 미국과 중국이 네. 이 패권 경쟁을 하다가 굉장히 삐끗해지면 네. 설마 대만에서 전쟁할까? 한반도에서 전쟁한다고? 대리전을 원하지 걔네들도. 안 돼. 우리가 거기 왜 말려들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아니 그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선생님.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러고 있지? 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아 우리는 저 미국 쪽에서 얻을 거 없고 중국에서 얻을 거 없고, 근데 그게 말은 쉽지만 어렵지. 그러니까. 그걸 해냅니다 우리가. 반중의 행동 대장이 된 한국. 그러나 중국으로 러시아하고 밀려들고 있는 유럽. 재밌어. 재밌는 현상이에요. 아 그렇게 자꾸 삐뚤어지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 삐뚤어진다. 아니 근데 좀 비꼬듯이 말씀하세요 자꾸 눈물나게.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부자 되는 나라 보다가 이제 쫄망하는 것까지 보고 죽을래나 그 생각을 해요. 아그 비꼬지 마요 선생님. 아 선생님 자꾸 비꼬아. 아니 근데 토론 좀 해요. 여러 군데서 해요. 특히 네. 대학사회에서 동아리들 많죠. 네. 한 번쯤 화제 올려보는데 저 새끼들 나뻐만 하지 말고 쟤네들은 무슨 소리 하나 좀 들어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세 개 더 있는. 아니 선생님.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